뉴스 키워드 재택 근무입니다. 네,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요 7천 명대를 넘어서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최악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사흘째 7천 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추가 접종 간격 또한 3개월로 단축하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. 자, 이에 따라서 재택 근무를 좀 적극 권장해야 한다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이미 발빠르게 재택으로 전환한 기업들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도 재택 관련주들도 움직임 보이는데요. 알서 포트 그중에서 또 얘기를 나눠 봐야겠죠. 자, 전문가님. 알서포트도 차트로 보면 굉장히 지금 살만한 자리이긴 합니다. 네. 네. 일단 뭐 차트만 보면 안 되고요. 사실 지금 굉장히 좀 핫한 테마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원격 기술로 이런 IoT 기술을 좀 선도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좀 심해지면서 재택근무가 많이 확산이 됐었고요. 그에 따라서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입니다. 그래서 최근 시장 흐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한번 또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특히 이제 어제 오후 9시 밤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확진자 수가 동시간 기준으로 굉장히 좀 최다수를 또 기록한 만큼 굉장히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신규 확진자 수도 현재 7천 명 정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역대 최대를 좀 기록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그에 따라서 좀 관련주들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재택근무 관련주 로서 굉장히 좀 많이 엮이고 있는 종목이고요. 앞으로도 이제 당분간은 조금 주목을 시장에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도 여러 방안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금 가장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게 이제 재택근무 제도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.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에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. 그래도 네, 한 10% 10% 가량 지금 상승을 했다가 지금 8% 정도 다시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조금 거래량만 실린 그런 모습인데. 오히려 매수하기는 더 좋지 않을까요? 그래서 이건 사실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 이런 시장의 흐름에 맞는 그런 좀 테마도 갖고 있지만 이런 원격 지원과 또 제어 분야 기술이 있어서 지금 아시아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.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내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큰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. 현재 이제 단순히 또 원격 기술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좀 메타버스를 연동하는 그런 이제 오피스 플랫폼을 또 개발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출시는 내년 하반기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 메타버스 기술이 뭐 게임주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좀 다양한 영역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. 그만큼 이제 4차 산업 시대에서는 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기술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에 따라 이제 출시 이후에는 당연히 뭐 기존보다는 사용자 수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좀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게다가 이를 이용해서 뭐 그동안에 원래 사실 단순 원격 화상으로만 이제 접촉을 좀 많이 했었는데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강연, 토론 그리고 재택근무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진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좀 선다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올해 역시도 이를 기반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잘 나온 상황이고요. 내년에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매출액이 한 56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23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다가오는 지금 4차 산업 시대에서 좀 필수적으로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제 테마주로만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알고 보면 실적이 굉장히 우수하고 기술력도 굉장히 좀 우수한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물론 시장 흐름에 맞는 테마로서 지금 단기 급등도 우리가 좀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. 테마가 아니더라도 사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테마와 실적 두 가지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차트 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단기간 재택근무 관련 테마로서 상승을 굉장히 좀 크게 했다가 지금 현재 재료 소멸로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재료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한번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 다시 생겨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. 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의 이제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좀 탄탄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기술이 좋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테마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지켜보셔도 좀 좋겠다. 네,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역시 알서포트도 실적과 스토리 연결지어서 굉장히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아까 메타버스 관련해서 연동 플랫폼 개발하고 있다 말씀하시니까 이게 재택근무한다는 게 예전에 LG화학이
신입사원들 연수원 또 가상 공간에서 하기도 하고 LG U+도 가상 네. 오피스로 또 출근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잖아요. 네,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이런 재택근무 관련해서는 메타버스로 연결되면 그 안에서 또 종목을 찾아볼 수도 있겠네요. 근데 사실 지금 거기서 꼽은 게 엘소프트입니다. 사실 어떻게 보면 원격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. 링네트도 네. 있고요. 오늘장에서도 많이 오르고요. 그렇죠. 예. 링네트, 뭐 링크제네시스, 소프트캠프, 뭐 ECS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제가 다 봤습니다. 근데 왜 이 종목이냐면은 사실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거든요. 실적에 네. 따라온다. 그렇죠.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익을 내고 있느냐, 회사가 돈을 벌고 있느냐 이 부분 을 봐야 되는데 사실 뭐 링크제네시스, 소프트캠프 이런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작은 편이에요. 근데 이제 알소프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우량 기업으로서 매출액,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잘 나오는 회사이기도 하고요.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또 비교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PER이 가장 낮은 종목입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 안정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원격 관련주로서는 이 알소프트가 좀 제격이지 않을까 네,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.